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기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가 알씨 동영상 만드는 방법, 사진 가지고 알씨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 바탕화면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마우스를 단디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막 움직거리지요. 여기 알씨 동영상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알씨 동영상 만들기. 자, 이 바탕화면이 없더란다면 지금 요거는 요 하얀 부분은 다 빼놔 놓고요. 여기 만약에 하얀 저기 여러분들이 없다 한다면은 알씨 동영상에서 만들어 글자를 쳐서 요거를 요 애를 바탕화면에 빼내 보십시오. 바탕화면에 빼내 놓고 그럼 그 바탕화면에 나왔다 한다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진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뺐으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사진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클릭을 해봤는데요. 자,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뭐 벽화 그린 거다든지 뭐 꽃사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자, 요거는 요번에 좀더 찍은 거거든요. 자, 꽃사진 요게 한 3일 전부터 내가 지금 꽃사진 찍으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밑에 보면은 사진 밑에 보면은 열기가 있죠. 자, 여러분들 열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진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사진이 좀 적어 사진을 좀더 넣겠다 이란다면은 제일 뒤에 사진을 여러분들 클릭하십시오. 자, 다시 요 위에 사진 추가 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사진 추가해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내가 또 마음에 드는 사진 요거는 어저께 찍은 사진인데 요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기로 열었더만 제일 앞에 있던 사진이 지금 사라지고 안 보이죠? 자, 여러분들 요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요 까만 부분이 지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요 마우스 왼편에 있는 거를 클릭을 눌러줍니다. 왼손에 있는 이렇게 당겨주면은 제일 앞에 있는 사진에 이제 밑에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요거 자체만 클릭만 해줍니다. 자, 클릭을 해주고, 요렇게 클릭을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 채,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요 오른쪽 사진 클릭 밑에 바로 보면은 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요 마이너스 빼고, 플러스에다가, 이거 자체 플러스에다가 여러분들, 클릭을 한번 해봐 보십시오. 그러면은 컴포트에 내 음악이 저장이 되어 있다. 컴포트에 내 음악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면은 이렇게 음악이 뜹니다. 자, 컴포트에 내 음악이 없다. 이라 한다면은 컴포트 본체에 CD를 여러분들이 집에 음악 CD를 넣게 되면은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거를 제가 내 음악은 지금 컴포트에 보관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기에 들어가 보면은 클릭을 해놨지요. 자, 열기에 들어가면은 자, 요쪽 편에 오른쪽 편에 보면은 요 오른쪽 편에 보면은 큰 네모칸 있지요. 요게 지금 음악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클릭을 했던 음악이 들어와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음악 두 곡, 세 곡, 네 곡, 다섯 곡, 이런 식으로 여면은 아무리 봐도 음악이 많이 길어지겠지요. 오늘은 제가 한 곡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만 넣도록 하고, 그러고 요 밑에, 음악 넣는데 밑에 보면은 요 빈칸이 하나가 있죠. 자, 빈칸이 하나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사진 진행하는 그 시간대가 나옵니다. 요게. 요 시간대가 나옵니다. 한 장, 한 장. 초당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기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여기에 밑에 네모난데 길쭉하게 요 네모난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위에 칸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칸에 클릭을 하고 오늘 날짜는 제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다 지워버리고 자 오늘 날짜는 다 지워버리고 한글로 하겠습니다. 종정 띄우고 전영 민 전영민 띄우고 사진 동영상 사진 진 띄우고 동 영 상 자, 여러분들 제가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네모난 데 보면은 바로 위에 보면 요 클릭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게 보면은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눈이 나빠 나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송정 전영민 사진 동영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은 또 영어가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영어 요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감독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한겨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진 제작 감독이다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자, 저는 이름만 적겠습니다. 전영민 민 자, 여러분들 요때는 확인을 해보시려면은 요게 지금 내가 지금 마우스가 움직거리고 있죠. 요게는 지금 이름 다 썼습니다. 자, 단계 보겠습니다. 자, 제일 뒤에 칸에 까만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영어 안 좋아졌나?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송정 전영민 사진 동영상 앞에 하고 뒤하고 똑같노. 아 전영민 아 또 하나 건쳐야 되겠네. 눈이 나빠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좀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쉽죠? 자, 여기에서 제일 앞에 당기 주고 이렇게 당기 주고 첫 번에 사진을 나오게 하나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우측 하단 쪽에 보면은 만들기가 보이시죠? 영상 만들기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습니다. 요 위에 보면은 제목이 또 적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RC 동영상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자, RC 동영상 그대로 나누고 요게 보면은 만들기에 있죠. 만들기를 바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는 컴퓨터가 지금 영상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습니다. 집에 사진만 보관만 하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영상도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따 조금 기다릴까 이쪽이 성질이 막 이제 다 돼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몇십초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나면은 밑에 동영상 열기가 있습니다. 동영상 열기. 동영상 열기를 해가지고 클릭을 한번 해봐 보십시오. 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금방 제가 만들었던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 영상을 잘 보셨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작업이 다 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 빨간 데 보면은 여기에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빨간 데 여기 클릭을 하십시오. 다시 또 여기에 빨간 데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예, 사진 보관을 하겠다, 영상 보관을 하겠다라고 예. 자, 이제 사진, 영상을 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동영상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났거든요. 자, 다음 영상에 2부에서 RC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